청주 주택 시장이 한쪽은 너무 과열이고 한쪽은 냉기가 흐르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노후 아파트 단지는 전세가나 매매가나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시장이 바짝 얼어붙었습니다. 조상우 기자입니다. 청주시 용암동 아파트 단지입니다.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청주 1세대 택지개발지구로 인근에 조성된 새 지구로 이사 가려는 세대가 많아 매매가가 전세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. 24평 기준으로 하면 지금 매매는 뭐 한 9천 정도로 떨어진 거잖아요. 이제 뭐 8,500 뭐 이런 이 전세나 매매나 뭐 차이가 없는 거죠. 집값이 꺾이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집을 산 세대는 손해를 보지 않고 집을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1,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른바 갭 투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. 외지 원정 투자자들이 매물을 쓸어간 복대동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. 청주시 분평동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준공 20년을 맞은 1,120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무려 91에서 96%에 달합니다. 전세 가격이 오히려 집값을 떠받치는 상태다 보니 이제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. 한 1억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고, 예, 근데 그 외 지역은 아직은 저점에서 지금 이제 반등의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. 신규 개발지가 선착순 분양 일주일 만에 전세대 100% 분양에 성공한 것과 노후 단지의 기록적인 전세가율은 청주의 주택시장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CJ 뉴스 조상우입니다.